단어 봤어? 보자. 어차피 몇 번 문제인데 이제 달리 나오겠지. 몇 번 이따가 여기 부분들 봐야겠죠. 좀 확신 불확신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네, 그지? 자, 보자. 인간은 확실한 걸 좋아한다네. 그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이거 동명사겠지. 여기서부터 나왔다지? 조상, 옛날 조상들로부터 나왔대. 하나는 했어? 네. 그거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가. 자, 근데 어떤 조상이냐면은, 이런 조상에서 나왔대. 생존할 필요가 있었던 조상인데, 뭐와 함께 살아가면서, 무슨 이 고양이 이름, 아, 저 뭐야, 저 타이거 이름이지? 세이버 투스, 뭐 이런 이빨을 가진 호랑이. 그리고, 베리 같은 건데, 이제, 독성이 있는. 얘네들과, 뭐, 얘네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존할 필요가 있었던 조상 같아서 확실한 게 필요했다는 거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뇌가 진화를 했는데, 자,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뭐야. 원래 이렇게만 하면 참석하다지만 이러면 주의하다 이런 뜻이야. 주의하다. 우리 뇌는 우리가 이런 위협에 주의하게 도와주도록 진화했고. 자, 이제 이게 병렬이 뭐랑 되겠어? 뭐 이 정도나 이 정도하고 되겠지? 그래서 위협에 주의하도록 도와주고 또 뭘로부터? 이 위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 생존한 채로 남아있도록 도와주도록 진화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 세 개가 병렬이네. 여기다가 lively 이렇게 바꿔도 될까? 이건 생생한, 생생하게 이런 뜻이지. 얘는 살아있는 이런 말이고. lively 써도 될까? 이것도 비슷한 뜻이지.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써야지 살아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 확실한 게 필요했고 그 확실한 것을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서 생존하려고 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거를 배웠다는 거야. 자, 비교급 문장으로 이렇게 가네. 더 확실할수록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더 확실할수록 더 좋은 기회를 우리는 가졌다. 뭐에 대한 기회야?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 올바른 선택할 기회. 여기도 또 확실한 거 나오니까 확실한 게 맞겠지? 더 확실할수록 더 살 기회,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가졌었다. 아,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이제 have a chance of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of를 썼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베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베리가 지난번 거와 똑같은 건가? 모양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지. 크기도 똑같은가? 잘못 먹으면 죽으니까, 독사과니까, 독베리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확실히 안다면 그렇다 이런 말을 쓰려고 그러네. 그러면 원래는 이제 it is 하면서 뭐야? the same size, it is the same shape 이런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똑같다는 걸 안다면 뇌가 지시하네 먹어라. 왜냐면 안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야, 아니 이게 무슨 검치호랑이니 무슨 뭐 이 독베리니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 것들은 하나의 구체적인 예에 불과한 거고 그 전체적인 내용 그 내용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뭐야? 네,
먼저 단어를 선택해봐. 중요한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그렇지. 확실한 거지.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야? 인간 얘기잖아. 그지? 인간은 확실한 걸 좋아했다. 왜? 안전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이 호랑이하고 이 독사과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안전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확실한 걸 좋아했다. 이런 말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내가 만약에 불확실하면 뇌는 어떻게 할까? 위험 경계 신호를 보내네.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이런 확실함에 대한 의존은, 자, 이 단어, 의존인지 독립인지 의존 안 하는 건지 이제 좀 알아둬야 되겠지? 이렇게 확실함에 의존하는 것은 모든 all those millennia 그런 수백 년 전에 이 말이지. 그런 수백 만 밀레니엄이 몇 년이냐? 100년인가? 만 년인가? 만 년이지, 만 년. 그래서 이런 수백만 년 전에 이런 확실함에 대해서 의존을 하는 것이 보장을 해준 거지. 우리의 생존을. 언제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렇게 위험 경계 시스템은 계속 우리를 보호해 준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은 해서 이제 요 말이 들어가면은 이제 순서적으로 이 문제를 바꾸어서 내고 좋겠다, 그지? 그러면 이것이 뭘 가리키는지 봐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것은 달성되었다 했으니까 결국은 뭐야? 이런 경계 신호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온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 의해서 달성되었는데, 뭐야? 표로 만든 ing가 붙을까 ed가 붙을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목적어지? 이런 이벤트를 이름을 붙인 뇌, 이렇게 되잖아. 그럼 뇌가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것들에 이름을 붙이니까 뒤에가 목적어니까 이게 능동형사겠지. 과거분사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새롭고 애매한, 모호한, 예측 불가능한 모든 이런 것들에다가 다 그런 경험 이런 거에다가 뭐라고? 불확실하다 라고 명명을, 이름을 붙인 우리 뇌에 의해서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런 것들은 이제 경계 시스템을 발동을 했다는 거지. 이런 거에다가 다 이 그 이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톡 읽어봤지? 그 다음에 우리 뇌는, 우리 뇌는 이랬어. 이게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어? 자, 이거 동사 될 수 있을까? 동사 됐으면 하면 돼. 말은 하지 말고. 우리 뇌는 했으니까 동사 될 수 없어. 왜? 이게 왜 동사가 될 수 없어?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이건 동사가 아니다, 그지? 그럼 아무리 봐도 정동사가 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리고 이 접속사 나오고, 이렇게 주어나 동사 나왔으면 앞에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이런 병렬 다음에 문장이 나왔으니까 앞에도 문장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주어고 동사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얘를 정동사 만들어 봐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뇌는 생성한다. 이제 이 말 때문에 이게 다음에 순서로 가겠지. 그리고 나서 했으니까 불확실한 거다라고 딱 표시를 해놓고는 우리 뇌가 생성을 하는 거야. 뭐를? 센세이션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느낌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나와 있어? 감각. 어떤 감각 이런 걸 만들고 생각, 행동, 계획 이런 걸 만드는 거지. 불확실하게도 해놓고 아, 어떻게 할지 생각이나 행동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부사 안 쓰지. 이게 에러에 붙이면 안 돼. 이렇게 형용사 써야 돼. 뭐를 뭐로부터 막아주기 위해 이렇게 되지. 불확실한 요소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또 다른 날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지. 이거 다음에 단수 써야겠지. S 안 붙여야 되겠지. other를 쓰면은 뒤에는 복수를 써야 되겠지만 another 단수, other 단 복수, other 복수, another 단수. 자, 우리는 안전, 확실한 걸 원했기 때문에 뇌가 확실한 것만, 확실한 것들 이외에는 뭔가 경계 시스템을 발동하면서 확실한 것들을 위주로 살아와서 오늘날까지도 살아왔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일단 하나 받고.